자, 그러면 화요일에 저희 3프로 TV와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KB 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 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네. 많이 춥습니다 요즘에. 그러게요. 겨울이 뭐 겨울 다 와서 좋긴 하고 어제 또 네. 눈도 막 이렇게 막 거꾸로 올 정도로 네. 그래서 멋있기는 한데 좀 춥긴 춥네요. 네. 네. 이게 날씨 추우면 뭐 주가 올라간다 아니면 뭐 상품 가격 올라간다 이런 통계는 없나요? 날씨랑은?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습니까? 유가가 좀 슬금슬금 오르고 있기는 한데 예, 근데 이제 날씨 추운 문제인 이제 뭐 같아요. 의류 이런 것도 괜찮지. 원래는 그랬죠. 네? 추우면 패딩 네. 비싸잖아. 아, 그런 이제 통설은 있군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그쵸, 의류 회사들이 좀 괜찮다. 자, 하여튼 뭐 날씨는 별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뭐 물가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뭐 지난주에 좀 못 오기도 했고 좀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계속 좀 이렇게 누가 위에서 이렇게 꽉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짜부라진 흐름 계속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를 좀 오늘은 좀 찬찬히 짚어보는 데이터들을 좀 마련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한 달쯤 정도 전에 와가지고 이번 겨울은 좀 추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니라 시장이 좀 이번 겨울은 추울 것 같고 봄은 따뜻한 봄은 추운 겨울 뒤에 옵니다. 그래서 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멀게 느껴지네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왜 이번 겨울이 좀 추운지 뭐가 우리를 좀 춥게 만들고 있는지 네. 그거를 하나씩 좀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래서 안 좋고요. 저래서 안 좋고요.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 안 좋으면 개가 바뀌면 분위기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물가 차트예요. 네.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서 선이 제일 많은 차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은 월가가 물가 전망을 정말 많이 틀려왔구나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 맨 위에 빨간색 선이 뭐냐면 실제 물가예요. 네. 지금 밑에 이렇게 뭐 1월, 4월, 6월, 8월 이렇게 점선이건 보라색 선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당시의 물가 전망, 월가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틀려왔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에는 2분기 물가가 한 2% 중반이라고 월가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 물가 5%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6월에는 6월이면은 이미 한 2분기 다 끝났잖아요. 네, 3분기의 물가가 월가에서는 4% 정도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뭐 6% 가까이. 그리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틀리는 폭이 더 커져요. 네. 네, 저도 뭐 물가를 이번 작년에는 참 이렇게 세게 써낸다고 써냈는데도 적중을 잘 못해서 저도 되게 아쉬움이 많은데 저만 그랬던 것 같진 않고 월가에서는 훨씬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월가 틀렸어. 뭐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다 틀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모아보니 봄쯤에는 물가 꺾인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 맞아?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혹은 뭐 연준이든 어디든 계속해서 물가는 계속 이제는 틀리니까. 피크치고 이제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기가 어려운 것 같고 아까 저희 뭐 뉴스3에서도 빌 에크먼 뭐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 어제 뉴스3이었군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마음을 쪼그라들 수 있는 말들을 할까. 근데 뭐 그런 저변에도 사실은 물가가 뭐 그 회사에도 이코노미스트가 있겠죠. 시장 전략가가 있겠고 아 이번에는 꺾일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그런가?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전망이 틀렸다고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드렸지만 최근에 또 중국의 코로나가 난리잖아요. 동남아 지역은 아직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국이 다시 이제 뭐 무관용 정책 이런 거를 취하면서 봉쇄를 계속해서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병목 현상, 뭐 중국발 병목 현상들이 더 심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물가도 그렇고 병목 현상도 그렇고. 아니 제일 저 잘못한 사람이 저 제롬 파월이야. 왜요? 맨날 뭐 일시적이라고 그러다가 그죠? 그거 믿고 뭐 아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제 그게 최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끌고 왔었는데 중간에 조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로 돌렸으면 사실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던지 간에 우리가 받아들인 상황은 뭐 월가 아무리 제 아무리 월가라고 해도 물가 전망을 이게 뭐 한두 달 틀리고 뭐 0.1을 봤는데 0.2가 나오고 그렇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막 1% 막 2%씩 이렇게 지금 시장 전망치가 틀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가장 위에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앞으로 미국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네. 전망치인데 보면 어떤가요?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꺾일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꺾일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저게 맞을 거냐? 에 대해서는 전망치는 저런데 이 투자자분들은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예,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혹시 근데 그 연준이 네. 연준이 이제 계속 일시적이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게 네. 정말 몰라서거나 아니면 이제 예측이 자꾸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 연준이 파악하는 대로 예를 들면 5% 혹은 뭐 7% 이렇게 막 오른다고 해 버리면 그 발표 때문에 더 빨리 사람들이 뭘 산다든지 이러면서 물가가 혹시 더 땡겨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해서 혹시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 조절을 위한 발표를 그렇게 혹시 계속 틀린 게 그런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반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에 따라서 물가도 사실은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의 불확실성은 많지만 물가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네. 유가가 이렇게 해도 대충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자기들도 이제 계산을 쫙 해놨는데 자꾸 뭐 델타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게 코로나가 워낙에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고 미국은 괜찮은데 동남아가 문제고 그게 또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네. 좀 적중도가 이번에 유달리 월가가 됐건 연준이 됐건 낮지 않았나. 나는 몰랐다고 봐요. 네. 몰랐다. 몰랐어. 모른 데다가 이제 제롬 파월이 왜 트랜지터리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을 계속했냐면은 그 자기의 임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아 그렇다고 얘기해버린 거지. 그 누구예요?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누구예요? 옐런. 네. 옐런이 그 취임 초기에 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런 톤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레리 서머스하고 한번 붙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네 델런이 제롬 파월을 추천했다 그러잖아. 네. 아 근데 그 결에 내가 뭐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웃긴 거야. 그런 거의 내정될 무렵에 바꾸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하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실책이다 아니면 뭐 뒤에 다른 스토리가 있었던 거다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중앙은행이면은 약간 몰라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마디 단어 하나를 지금 경제하고 금융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데 네. 더 오히려 강하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한 10% 있었다라면 50% 60%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맞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네. 막 우물쭈물하면은 모르나 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더 소비자도 혼란스럽고 금융시장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권위 있고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얘기를 돌아가면은 뭐 여러저러 아쉬움은 많지만 일단은 그래서 미국 물가에 대해서 월가의 전망도 굉장히 미스가 많았고 연준도 마찬가지였었고 네. 그리고 지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기저 효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가 떨어집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모르겠는데 뭐 1년씩 틀려놓고 뭘 이제 와서 뭐 꺾인다고 하냐. 예,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예, 이제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그냥 50bp로 올려라. 뭐 되게 빠르게 올려라를 오히려 더 원하는 것처럼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물가를 잡아라.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사실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아프죠. 예, 덜 아프냐 많이 아프냐인데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는 게 지금 모두를 위해서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네. 물가 부담이 있다라고 봐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화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CPI나 PPI 보면 뭐 0.6% 뭐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왜 물가 7%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거 어디 가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냐? 이런 질문 하나 좀 주셨는데. 아, 저희가 이제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2000년이 100에서 지수가 원래 지수는 네. 뭐 100.1, 100.2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아마 그 보셨던 물가는 전월비 물가 상승률일 거예요. 그래서 전월비 대비해서 그러니까 12월 물가였으니까 11월 대비해서 뭐 0.6% 올랐다, 0.5% 올랐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7%는 전년 동월비, 예, 네,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올해 작년 12월, 2012년 12월 대비해서 2020년 예, 12월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왜 신문 기사에서 전월비 숫자까지 나왔을까요? 물가가 너무 이제 핫 이슈가 예, 핫 이슈가 되다 보니 원래는 이게 전월비는 별로 그렇게 그닥 오르지 않아요. 0.1, 0.5, 1호, 0.2 지난 한 20년 동안에 미국의 물가가 전월비로 평균 0.15%가 올랐어요. 근데 타켓이 이제 연에 2%니까. 네, 그래서 0.15% 하면 그 정도 되잖아. 예, 네, 그렇게 올랐었고 자료를 쓸 때 뭐 중요한 숫자니까 쓸 수도 있지만 해봤자 0.1, 0.2니까 전월비 숫자까지는 신문 기사에서도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전월비로 막 1% 넘게 오를 때도 있고 0.7%가 오를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아마 숫자를 보셨던 거 같습니다. 헤드라인을 잡 되게 좋죠. 예. 한 달 만에 1% 올랐어.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째 차트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 차트 한번 보시죠. 그러면 왜 자꾸 최근에 연준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죠.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공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조그만 차트부터 보시면은 최근에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막 5% 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용어 자체도 되게 어렵잖아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네. 마음이에요. 네, 마음인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한번 물가가 오르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2, 30년 동안 물가가 하락하는 것만 보다가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초조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건값이 더 오를 텐데 빨리 사야 되겠다. 아니면 물건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가 때문에 막 교란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이번에 못 잡으면 뒤에서 임금 얘기도 드릴 텐데 임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할 거고 네. 기업단에서도 계속해서 이 물건 가격을 올려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굳어지면 되게 골치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아까 그 차트에서 이제 왼쪽에 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무슨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베이를 해서 밖에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놓은 거를 보시면은 저게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60년대 중반에 물가가 한번 훅 올랐다가 다시 물가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뒤엔 70년대는 이제 오일 쇼크가 나타나면서 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 저때 하늘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예요. 보통 물가가 우리가 뭐 전년비 7%입니다, 5%입니다 하는 걸 따라서 원래 사람들은 지금 보는 숫자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물가 숫자가 낮아지면 물가에 대한 전망도 기대 심리도 낮아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를 보시면은 물가는 낮아졌는데 기대 심리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물가는 되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완전히 굳힌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저 차트를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냐면 연준의 그 홈페이지 중에서 연준 히스토리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사건마다 아, 통화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써놓는 게 있는데 저때 보면은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60년대 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지 못했던 게 되게 중요한 패착인 것 같다가 엄청나게 길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연준이 되게 변심한 갑자기 너무 변심을 했고 사실은 변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급선회를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변심을 해서라도 60년대의 패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려서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들을 하는 거고 연준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월가에서도 투자자들도 지금 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프다. 주식이 힘이 더
없을 거야. 왜냐하면 70년대는 뭐 물가가 저렇게 높기도 했습니다만 주식이 안 좋아서 60년대 후반이 고점이고 70년대 내내 안 좋았어요. 네네. 그럼 10년 동안 우리가 그 고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조금 변심이라고 느끼고 50bp 인상하면 헉 소리가 사실은 저도 나오는데 그러더라도 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말이 오히려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연준이라는 데는 예측 기관이 아니고 조절 기관인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들의 근본은 뭘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시장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게 더 핵심 아니야. 근데 어제 글로벌 딱 하루 하니까 네,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네. 글로벌 라이브 사회를 딱 하루만 봐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계속해. 계속. 열일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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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어떻게 수습하고 네. 넘어가야 되지? 계속 그래서 네, 기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기대 심리 중요하다. 그러면 앞에는 이제 옛날 얘기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경제 지표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미국에서 물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물가 뒤에 임금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임금 데이터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임금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페이지 차트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얼마나 임금이 많이 올라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노란색 선이 미국이고요. 네. 중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임금의 경로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밑으로 훅 꺾였다가 네. 백신도 맞고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빠르게 올라오는 게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의 경로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반대로 네. 코로나19 때 임금이 더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또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확대도 막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랑 팬데믹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라고 하기에는 미국만 지금 좀 이상해요. 미국은 떨어지질 않았군요. 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때는 뭐 얘기를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자면은 우리 서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예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임금이 0으로 그 통계에서 완전 탈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고소득자들만 일을 했기 때문에 통계가 저런 거다라고 그때 저희가 해석을 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저렇게 이상 통계가 분모분자가 잘못돼서 임금이 올라갔던 거는 내려오겠지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부 분들은 아니야. 저 임금은 하반 경직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야라는 경고를 하기는 하셨었죠. 네, 그런데 그 말이 맞았죠. 그래서 미국의 임금은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저렇게 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머 많이 올랐네라고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지금 미국의 레저, 그러니까 여가, 그러니까 레저나 접객, 일반 우리가 서빙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게 전년 동월비 저분들의 임금 상승률이에요. 숫자 잘못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 와, 지금 전년 대박이네. 동월비에서 맨 마지막 숫자 좀 이상하게 들어가는 17%가 올랐습니다. 아, 저 맨 끝에가 저게 그래프 끝나는 선이 아니고 저 올라간 그래프인 거고. 네, 축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저거는 접객이잖아. 접객이라는 게 이제 웨이터, 웨이트레스 이런 분들의 표정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팁 문화가 있거든. 예를 들면 뭐 15% 팁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팁을 한 달 동안 쭉 정산해가지고 그걸 나눠줘요. 그거는 사장 게 아니야. 네. 매니저 및 네. 종업원 거라고. 근데 예를 들면 시간당 내가 15불 받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전에는 월간 정산을 해보면 팁이 한 30% 됐는데 500불이 들어왔단 말이야. 접객이 안 돼. 그러면 사실 아유 나 팁 가지고 사는데 이거 월급을 올려주시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음식값 원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인이 음식값 올려. 그리고 손님이 많이 와. 리오프닝 돼가지고. 근데 임금은 하반 경직성이 있어요. 네. 안 내려가지. 웨이트레스 예를 들면, 아이, 정형, 내가 저 18불 줄 테니까 이래 했는데 손님들이 온다고, 팁이 온다고 해서 다시 깎어.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스테이크 하나에 50불이었는데 60불로 올랐잖아요. 거기에 15%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따따블로 더 내는 거고 이 사람들은 더 이제 인컴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요. 네. 아, 나 일할래. 팁도 많이 나오고 임금도 올랐네.
그렇게 돼야지만 임금이 맞아요. 조금 안정이 된다 이거다. 사실은 저게 저는 올겨울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임금 상승률이 조금은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고용 회복이 얼추 돼가지고 지금 전체 고용자에서 한 2% 정도만 원래 일자리로 돌아오지 못했고 얼추 98%의 회복을 우리가 이미 해낸 거예요. 네. 미국이요. 그래서 저는 얼추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이 확실히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다 부스터샷 맞았지 이러면서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걸리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본 게 어떤 거 계산을 해봤었냐면 미국의 12월에 평균 그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 정도였어요. 올해 이후에는 평균 80만 명이에요. 2.5배예요. 자가격리 기간을 너무 10일 동안 자가격리하니까 이게 안 돌아가니까 10일에서 5일로 줄여줬어요. 자가격리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산수를 해보면은 자가격리 부담은 여전히 30% 정도 더 늘어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서빙을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면은 당장 손님들은 오는데 아, 저 코로나 걸려서 못 나가요 사장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지난주에 아마 많은 분들 뭐 짤 같은 걸로 보셨을 것 같은데 햄버거집 시급 3만 원 네, 밖에다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이렇게 공고 붙이듯이 이렇게 탁 네. 유리창에 붙여놓은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오미크론이 좀 잡혀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괜찮아질 텐데 김프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다시 팁이 많아졌으니까 월급 깎자.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연준도 시장도 조금 초조할 만한 상황인 거다라는 거고 오늘 제가 물가 이야기를 좀 되게 많이 했는데 뒤에 차트 좀 몇 개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최근에 경제 뭐 시장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네. 계속된 긴축도 있지만 경기 둔화 가능성들도 사실은 좀 제가 볼 땐 작진 않습니다. 지금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예전에 비해서 비율이 낮아졌다 뿐이지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고용도 사실 나쁘진 않았고 막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뭐 이런 저희가 흔히 업데이트 해드리는 경제 지표도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2월에 발표되는 1월 데이터들이 좋게 나올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연준은 이대로 계속해서 그 긴축에 대한 톤을 올려 나갈 텐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냐? 경기 둔화하고 긴축 우려는 더 세지고 지표는 좀 비리비리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엊그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쇼크 상태가 나왔어요. 근데 그냥 흔히 생각해보면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워낙 세게 했고 12월 소비는 안 좋아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네. 11월에 다들 많이 샀으니까. 그리고 요즘 자꾸 온라인 소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10월부터 뭐 세일하고 9월에도 예, 평준화되죠. 예, 그래서 네. 12월 소비는 이미 선물할 거 다 했으니까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몇 개 품목을 그려보니까 아, 느낌이 좋지 않아요. 5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의 가구 인테리어 그리고 가전과 관련된 특히 한국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가전과 관련된 소비들을 보시면은 저거는 완전 피크아웃 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저게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치에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와 미국 사람들 정말 돈 잘 쓴다. 이게 선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코로나19 때 소비를 아예 못했다가 급격하게 회복을 했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저게 한 번 더 점프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도 잘 됐죠. 근데 저게 되게 오랫동안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가구 및 인테리어하고 가전은 대표적인 내구재입니다. 1년 이상 쓰는 거. 그래서 요즘 아무리 사람들이 물건을 빨리 바꾼다고 해도 뭐 냉장고 고가 됐건 핸드폰도 2년 3년은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 쓰잖아요. 그래서 네. 저게 어느 정도 교체들을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게 아주 이전보다 더 형편 수준으로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아, 힘이 좀 없기는 없네 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오늘 되게 안 좋은 차트들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네. 마지막이 중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네. 아까 중국과 관련돼서는 헤드라인들은 좀 말씀드렸고 GDP도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나왔고 소매 판매는 1%대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금액으로 뭔가 경제 지표 보는 거에서 많은 의미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중국의 소매 판매가 연간 한 얼마씩을 하는지. 그래서 차트들을 쭉 봤더니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가 2016-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지금, 금액이? 네. 아 그래요? 저, 김프로님 이게... 표정이 저 화면에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 절대 네. 금액이 줄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있는... 이제 그려보고 에잉?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몇 그러니까 몇 퍼센트 그러니까 성장률이 한 10% 성장하다가 뭐 8% 성장해서 모멘텀이 둔화됩니다가 아니라 중국의 소매 판매는 2017년이 제일 높았고요. 지금 2016년도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이 한 7% 정도 늘었어요. 2018년도 19년도에는 무역 분쟁 한다고 중국 굉장히 시끄러웠고 2020년에 일단 코로나였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조이기 시작한 것도 이제 이 시점이니까 보면은 뭐 가구, 의류, 가전, 자동차 같은 것들이 2017년과 대비해서 가구는 무려 절반으로 의류도 10%, 가전도 4%, 자동차도 3% 정도 지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화장품이나 핸드폰 같은 것들은 2017년, 그러니까 5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막 60%, 40%씩 늘었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 소비가 막 모두 다 안 좋냐, 그럼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 있고, 약간 좀,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데?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가구나 가전으로 확실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금액이 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소매 판매가 지금 12월에도 1%대 나왔는데 1%대라는 거는 그냥 제자리라는 거잖아요.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데이터가 안 좋아질수록 부양이 가까워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제처럼 0.1% 찔끔 내려준 거 말고 중국은 이제 재정 쪽이 세니까 부동산도 우리가 그렇게 막 폐기만 하진 않을 거야. 풀어줄 땐 풀어주고 제조업조 또 육성하고 이런 식의 계획이 나올 텐데 이런 건 이제 저희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양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2월 말까지가 좀 경제 쪽에서는 물가도 위에서 되게 많이 누르고 미국의 임금은 계속 오르고 그런데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 디맨드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도 저희 봄까지는 고생을 좀 하긴 할 건가 보다. 네. 라는 좀 아쉬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중국의 내구재가 좀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지텍 러기드 노트북이 이건 옛 내구재로 들어갑니다. 한 10년 이상씩 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또 아시는군요. 네, 요 노트북은 그냥 일반 노트북과 달리 막 던져도 망치로 내려쳐도 안전한. 튼튼하게 생겼어요. 네, 요거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역시 우리 김효진 팀장님 필요하시면 한 대 드리려고? 한 대 드려야죠. 드리시면 드려야죠. 뭐 나중에 혹시라도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으시면 네. 지텍 노트북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효진 무리수를 두고만 무리수 김효진 팀장님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뵈야죠. 네, 네 빠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매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봉이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